4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요즘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치해 놓고 혹은 전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을 했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달고 나오는 차량의 소유주분들은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자, 예전에 비교해서 정말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을 사셨거나 혹은 오래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굳이 차량을 바꿀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울 것입니다. 자, 한번 사용하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것 때문에 차를 바꿀 순 없고,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제가 예전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어서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안드로이드 오토 때문에 구독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IT 기기 혹은 이러한 IT 기기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DIY 제품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들을 모두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오토를 안드로이드 TV 스틱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해도 X96, 네, X96 안드로이드 TV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오드로이드 C4보다 한 단계 아래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작은 스틱인데 자, 이렇게 HDMI 단자를 모니터나 혹은 뭐 다른 디스플레이에 꽂아서 그 기기를 안드로이드 기능을 하는 기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TV 스틱이 되겠습니다. TV에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요즘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자, 뭐 이것은 적외선 수신기, 이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적외선 수신기가 되겠고 HDMI 연장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원 케이블, 어댑터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차량에서 적용하기 전에 이 X96 TV 스틱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10인치 카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애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사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네, 어떻게 간신히 꽂아도 전원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동봉된 HDMI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디스플레이 전원은 아댑터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V 2A. 그리고 5V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USB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차량에서 USB 전원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A이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USB 중에 전류가 좀 높게 나오는 곳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제 TV 스틱에는 마찬가지로 5V 전원을 공급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5V 전원을 꽂아주면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부팅이 됩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거치해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사용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또 문제가 이 태블릿이나 이런 모니터를 대시보드에 올려놓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치해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문제도 있고 뭐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마다 충전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량이 충전량을 넘어서서 그리고 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기시에도 또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테스커로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지만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또 방금 보셨듯이 부팅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차량에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적외선 수신기를 사용해서 리모컨으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터치가 되는 모니터를 사용하시면은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가격이 이 일반 모니터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 리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은 저는 마우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플레이도 잘 사용이 되고 마우스를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백키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이 유튜브 앱에서는 마우스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키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뭐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4K는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이러한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체로도 뭐 내비로 사용하면 어떤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와이파이를 항상 폰에서 테더링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안드로이드 TV 스틱이 GPS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게이밍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게임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만족스럽게 돌아가진 않는 것 같고, 이 가격대에서는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을 그 정도 성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헤드 유닛 릴로디드 에뮬레이터를 인스톨해야 됩니다. 유료인데 저는 뭐 미리 구매한 것이라 이렇게 인스톨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권한을 허용해주고,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성공한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뭐 와이파이로도 접속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USB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안드로이드 폰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하고 USB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폰을 연결하면 제가 연결한 폰과 계속 연결할 것인가 물어보는 이런 팝업이 뜹니다. OK를 눌러주시고, 네,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도 OK 눌러주시면, 자, 그리고 USB에 보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네, 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도 잘 되고, 자, 안드로이드 오토와 똑같이 이렇게 모니터에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차에다 두고 사용하는 세컨폰의 스크린 투 오토라는 미러링 프로그램과 테마 엔진을 통해서 하단발을 없애는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이 폰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하단바가 없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네, 이 마우스 기능 없애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스크린 투 오토를 실행하면 이렇게 미러링이 실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방향키는 안 먹는 것 같습니다. 방향키가 이 백키와 홈키에만 작용합니다. 백키를 누르면 이렇게 완벽하게 미러링 상태로 작동이 됩니다. 자, 뭐 유튜브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아주 잘 되네요. 예. 이 리모컨의 방향키가 되어야지 운전할 때 사용하는데 편리할 텐데, 디스플레이가 터치스크린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터치스크린이 아닌 저와 같이 이런 그냥 일반 HDMI 모니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듯이 마우스가 엄청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처음에 계속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앱을 종료하고, 만약에 이제 차에 타고 시동을 걸어서 이 모니터가 켜지고 스틱 PC까지 부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폰을 꽂으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헤드유닛 릴로디드 앱의 경우에는 마우스 기능이 필요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로 가서 차에 거치하고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인치라서 사이즈가 훨씬 크죠. 예, 거치대는 지난번에 13.3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거치했던 거치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전방에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마 하단바 없애는 작업을 해서 그런지 충돌이 나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됩니다. 아마 루팅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순정폰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정폰에서는 꺼지지 않고 잘 작동이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리모컨으로 타이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타이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론 음성인식이 되기 때문에 타이핑이 필요한 경우에도 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라면 사용이 편하겠지만 뭐 대부분 뭐 음성인식으로도 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타이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핸드폰 오디오와 완전히 연동되진 않기 때문에 전화받기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점, 이 정도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스크린 투 오토도 방금 전에 제가 루팅된 폰으로 카카오 내비를 하다가 종료되는 것처럼 스크린 투 오토로 팀앱을 실행했을 때도 간헐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루팅이 되지 않는 순정 상태의 폰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는 구형 차량에서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이건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안전운행하세요. 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는 구형 차 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는 구형 차량에서 휴대용 모니터와 안드로이드 TV 스틱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큰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네,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 피순찰이.